지난 영상에서 바순 페인트를 물과 혼합하는 방법과 테스트 시공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른쪽 상단의 카드에 관련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순 페인트 셀프 페인팅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인팅이든 도배든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집안 살림을 치워야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힘들 거 예상이 되지만 결과물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치우면서 하다 보면 어느새 완성이 되거든요. 바순 페인트는 시공 중 색상이 마르고 나서의 색상과 다르기 때문에 처음 사용해 보셨다면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색이 왜 이래? 괜히 했나? 이런 생각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 불안했던 경험을 직접 보여드리면 안심이 될 것 같아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순 페인트를 처음 써본 분이시라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두 번째 페인팅을 하는 중입니다. 첫 번째 시공 시 묽은 농도로 얇게 칠했다면 두 번째 시공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꼼꼼히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다소 걸쭉한 농도로 초반에 칠했다면 두 번째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보완하는 식으로 시공하셔도 됩니다. 항상 바짝 말려야 하고 최소 두 번 이상 겹시공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두 번까지 겹시공하고 세 번째부터는 부족한 부분만 보완했는데요. 시공자 성격에 따라 칠하는 농도나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매뉴얼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저는 이번에 바순 시공한 게 세 번째인데요. 할 때마다 조금씩 더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한 번에 두껍게 칠하는 것보다는 두 번 이상 얇게 잘 펴바르는 게 안정적이라는 것과 항상 바짝 마른 후에 덧칠해야 페인트가 떡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풍기로 급속하게 말려서 색상이 밝아지더라도 좀 더 바짝 말렸다가 칠하는 게 완성도가 높습니다. 혹시라도 페인트가 잘 안 섞여서 떡지는 게 생기면 손으로 눌러서 문질문질한 다음 축축한 붓으로 쓱 밀어주면 마른 후에 멀쩡하게 됩니다. 바순 페인트는 실크 벽지, 페인팅된 벽면, 종이 벽지, 시멘트, 원목 등 웬만한 재질에 모두 시공 가능합니다. 이번에 시공한 색상은 바순 페인트 라이트 그린 색상인데요. 천연 제올라이트를 곱게 갈아 자연의 접착 성분과 혼합하여 만든 천연 색상으로 색소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색상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결과물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바순 화이트 그레이나 아이보리 색상은 무난한데 라이트 그린은 포인트 벽으로 칠하기에도 괜찮은 색상이에요.